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기 올해 옥수수를 심을 건데 밭에 토양 유실이 많이 돼서 흙을 두 차례 받아놨습니다. 이 길을 막게 돼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흙을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흙을 트랙터 로더로 치워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흙을 트랙터 로더를 통해서 치워봤습니다. 이제 흙을 가지고 토양 유실된 곳을 메꿔줘야 하는데요. 그런데 지금 이 트랙터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경우 지금 현재 땅이 많이 녹았습니다. 땅이 녹은 상태에서 트랙터가 들어가면 땅이 다져져서 땅이 딱딱하게 굳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작물을 심으면은 작물이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생육 환경에 안 좋기 때문에 땅이 어느 정도 마르고 그때 다시 트랙터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